자, 여러분, 오늘 배틀트립의 특별 MC는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가수 한동근 씨!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 MC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된 가수 한동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짜 한동근 씨 네. 노래 진짜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네. 그냥 막 고맙습니다. 이렇게 툭 치면 노래 나오고 막 이러시는 분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여행은 좋아하십니까? 제가 여행은 되게 좋아하는데 네. 네, 많이 다녀보진 못했습니다. 아~ 그래서 제일, 굉장히 즐겨보고 있습니다. 예. 제일 좋은 저희 배틀트립에서 봤었을 때 참 저긴 가보고 싶다. 그 신동 선배님이 가셨던. 신동이요? 중국? 네, 네. 어? 중국에 네, 와인 담아가지고 네. 올 수 있는 아~ 그곳. 아~ 술 좋아하는구나. 아, 그렇구나. 이런 분도 괜찮지. 아니, 술. 부수하는 좋네. 예. 부수하는 참 좋네요. 예. 아니, 오늘 한동근 씨가 스페셜 MC로 나온 이유가 이 여행지와 엄청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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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입니까? 제가 안 그래도 예. 이곳에서 유학 생활을 4년 동안 했었습니다. 이곳에 좋네. 대해서 예. 좀 그쪽 말로 네, 네.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곳의 좋은 점. 이제 엄으로 시작해요. 엄으로. It's like yes. Yes. That kind of place. Yes. 영어권입니다 일단. 영어. 네. 그리고요. It's a very warm place. Oh yeah. Yeah. And nearby the beach. Oh. Thank you very much. 네네. 자, 우리가 떠날 곳은 바로 한동근 씨와 관련 있는 바로 그곳, 바로 미서부 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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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디서 4년 동안? 뭐 얼반 세 군데를 나눠 다녔는데 사고쳤어요. 공부를 좀 못해요. 세 군데 어디? 어디 다녀? 일단은 뮤리에타라고 그 굉장히 시골인데 거기에 갔다가 그 다음에 플럴턴 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라하브라라고 다이아몬드 바 옆에 있는 조그만한 이제 도시에. 난 근데 한 번도 못 가본 데다. 아니 그냥 네. 4년 동안 이렇게 세 군데 돌아다녔으면 거의 캘리 전문가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죠? 영어로는 많이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행 설계자분들 아마 잘 하고 오신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캘리포니아로 여행하신 우리 여행 설계자 네 분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자, 어쨌든 우리 미나 씨랑 유라 씨랑 같은 팀이고 우리 지훈 씨랑 정원 씨랑은 어떻게 되는 사이입니까? 저희는 같이 농구팀. 아, 농구팀을 하는구나. 예. 김지훈 씨는 미국 이번에 처음이었나요? 아니면? 아니요, 저도 여러 번 가봤어요. 그래요? 네. 아유, 제가 미국 못 가봤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신가요? 아니, 뭐 어떤 점이 제일 좋았습니까? 아, 일단 네네. 이 캘리포니아가 네. LA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캘리포니아 북부 쪽을 네. 여행을 했는데 이제 쉽게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그런 미국의 어떤 숨겨진 모습들을 경험할 수 있었죠. 네. 근데 여기서 지금 한동훈 씨가 북부라고 하니까 아, 제대로 갔다 오셨네. 네? 그렇죠. 아는 네. 사람은 알아요. 네. 진짜? 네. 그러니까 진짜요? 미국 초행자들은 이제 LA나 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은 곳을 주로 가는데 그렇죠. 약간 이제 중급 이상 정도 되면 북부 쪽, 이렇게 대자연도 경험할 수 있고. 자, 유라 씨가 저희가 그 스페셜 MC 할 때 꼭 여행 가고 싶다 그랬는데 맞아요. 노래를 불렀었는데 드디어 가셨네요. 게다가 저희가 네. 이길 것 같은 게 일단 먹방이. 아, 그럼요. 저희 가서 그래요? 정말 먹는 거가 제일 많이 기억이 남을 정도로 이러면 돼. 이거 성공한 여행이. 예. 너무 많이 먹어. 어떻게 둘 여행은 좀 잘 맞았나요? 네, 저희 뭐 워낙 친하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연차 한 9년 차거든요. 또 저희가 네. 먹는 스타일이 되게 비슷해요. 네, 뭐 취향이 좋아하는 비슷해요. 게 그래서 됐어. 뭔가 바삭바삭한 거 좋아하고 거잖아요. 밀가루 노른자 또 단짠 그 계란 노른자 같은 거 좀 초딩 있나? 네. 확실한 단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몸 관리한다고 안 먹고 그러는데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죠? 먹고 운동하면 되죠. 그래. 그래. 이왕 갔는데 좀 맛있게 먹고 와야지. 그럼요. 아니, 여행이 가면 스트레스 받아서 여행 못해요. 자, 우리 지도를 드릴 테니까요. 맞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캘리포니아를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자. 엄청 멀 거예요. 여기가 서울이야. 간다. 네네. 진짜 서울입니다. 이게 로스앤젤레스. 네. 팜스프리. 오렌지 카운티. 네. 샌프란시스코. 되게 멋지고요. 나사밸리. 요세미티 국립공원이죠. 여기 들어봤어요. 요세미티. 미국에 대자연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요. 그 3대 국립공원이 있어요.
여기서도 나왔었던 그랜드 캐년. 오케이. 그랜드 캐년. 옐로스톤. 오케이. 그리고 요세미티. 아, 그게 상대예요? 그 중에 하나 간 거죠. 근데 샌프란시스코가 진짜 좋은 게 그 늘 가을 날씨거든요. 늘 가을이죠. 늘 가을 날씨인데 우기가 12월부터 3월까지 우기예요. 아.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단 하루도 비가 내리지 않아요. 아우, 좋아. 예. 근데 이게 요세미티 쪽으로 가면 말도 안 되게 눈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요세미티 쪽을 가면은 그 설경을 보고 스키도 탈 수 있고 한데 맞아요. 요즘 아시다시피 지구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기상 이변이 막 일어나서 눈이 안 내렸어요. 안타깝게. 눈을 봤는데. 네. 아, 눈을 봤다고? 오히려 저희가 남부에서 기상이 와서 저희가 굉장히 추웠어요. 지구가 진짜 많이 아프구나. 저희 LA에서 눈을 봤다고요? 이상한 거 아니야. 팜스프링스에서요. 네. 그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팜스프링스에서 봤는데. 저희는 도시와 자연을 함께했습니다. 아~ 네. 두 가지를 다 즐기셨어요. 그건 그냥 부산 가면. 네. 저기요. 강원도 가세요. 강원도. 아니, 부산 사람이야. LA는 약간 한국 두 분, 같아요. 맞아요. LA는 배달도 정확하십니다. 네. 순두부찌개도 네. 오더라고. 아주머니께서 한국말로 주문하라고 하세요. 음식이 한국보다 음식이 더 맛있어. 한국 음식이. 한국 사람들이 여행 가기 좋아하는 순위에 굉장히 높아요. LA가. 그럼 LA 가서 샌프란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요거 한번 네. 나중에 화면 떠봐서 알겠죠. 시원한데, 좋은데.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대결을 공정하게 평가해 주실 100분의 판정단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각 여행에는 전반전, 후반전 두 번에 나눠서 공개가 되고요. 전반전 투표 한 번, 후반전 투표 한 번. 총 네 번의 투표라고 투표는 합산이 아닙니다. 후반전 투표만 최종 투표가 됩니다. 자, 이제 출발하죠. 먼저 율방 갈까요? 누가 할까요? 어디부터 갈까요? 제가 볼 땐 칙칙하게 오케이. 남자들 여행기를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뒤가 훨씬 더. 아, 왜 칙칙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 저 남자니까.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두 팀이 원래는 이제 스튜디오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게 처음이어야 되는데 벌써 만났대요. 네. 미국에서 만났어요. 아, 만났어요? 아니요. 미국에서 만난 게 아니라 사전에 우리가 만나서 이제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얼굴을 봤습니다. 네. 네. 아, 그때 얼굴이 큰일 났네. 어떡하지? 아, 제가 그냥 잠에 나와서 봤거든요. 아, 그때 정말 얼굴이 네. 큰일 났다고. 얼굴이 큰일 났어. 어떡하지? 얼굴이 큰일 났다. 어떻게 저희 촬영을 하니까 이제 풀 세팅을 하고 갔는데 정말 집 앞에 슈퍼 나온 것처럼 두 분이 그렇게 나오신 거예요. 저는 비교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그럼 이거 배틀이 아니라 뭐 그냥 뭐 패밀리 여행이에요. 소개팅인데 그냥 같이 가는 줄 알았죠. 저희는 같이 모였길래. 아, 이게 배틀 트립이 아, 이제 컨셉을 좀 바꾸는구나. 아, 뭐가 이렇게 러브 트립 이런. 믿음. 아, 우리 결혼했어요. 그런 줄 알았구나. 아니, 같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길래. 지금 저기 뭐 있는? 저희는 혹 하나 던져주세요. 술 즐기시는 분. 저요. 저요. 그렇죠. 저희는 술 즐기는 게 아니라 술이야. 얘는 술이야. 오늘 일단 유라씨도 오늘 무대 안에서 우리가 이겼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뭐. 미국 와인의 네. 가장 그 퀄리티 좋은 와인을 생산하는 나파밸리에 가서 나파밸리에 그 와인 트레인이 있어요. 와인 트레인을 타고 거기서 코스 요리를 먹으면서 네. 그 와이너리 여러 군데를 들려서 거기서 와인 그 시음을 하면서 그 와인이 만들어지는 광경을 보면서 자, 여러분 나파 와인은 한국에서도 싼 가격에 누구세요? 아, 보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칙칙한 우리 꼬꼬투어 북부 캘리포니아 여행기 함께 가보시죠. 벌써 갔어요? 어, 이거 아, 저기 아, 앞에 벌스데이 민낯을 볼 수 있는 시간이다. 아, 민낯은 아니고요. 저 누구지? 안녕하세요. 아직 아무도 안 왔구나. 근데 뭐 우리 미라 유라 야, 민낯이 더 이쁘다. 아, 그래. 우와. 너무 귀엽죠. 한동근 우와 나왔네요. 우와. 자, 오늘 과연 약속 시간을 지킬 것인지 한번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0분이고요. 2시 약속인데 제가 10분 일찍 왔습니다. 반대편 두 분이랑 친분해서 유란이었으면 좋겠다. 처음은 너무 어색하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풀 세팅하고 싶어요. 풀 세팅하고 싶어요. 세팅. 저
아유, 어색해. 아우. 제가 선배님이죠. 선배님. 소개팅 느낌이야. 첫마디에 제가 했다고요? 질문이 좀 그랬어요, 그죠? 네. 제가 선배님이죠? 첫 질문 치고는 좀 이상해요. 네. 제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던 선배님인데. 아, 최정원 씨가 많이 변했네요. 네, 당연하죠. 아, 이거 마셔도 되네. 이거 마셔도 되네.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지훈이는 아직 안 왔어요? 왜 안 왔지? 걔가 말을 잘하는데. 우리한테 왜 그래요? 지금 그러면 나이가 성모냐? 야, 성모 왔어? 아, 이거 아니지, 정원아. 정원 씨는 한 제가 선배님이죠. 저는 올해 26됐어요. 26살이죠. 닭띠네요? 네. 오. 무슨 띠세요? 닭띠요. 아, 진짜요? 예. 아, 그래서 계단에 떨어졌구나. 지인이랑 동갑이. 친구예요, 친구. 닭띠. 뭐지, 배틀트립이 아닌 것 같지, 지금. 이거 배틀트립을 가장한 약간 몰카 이런 거 아니야? 지훈이는 언제 온대요? 왜 자꾸 날 찾아?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른 분나 귀엽네. 유라 씨 약간 눈물 약간 진짜 부어 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저도 아까웠습니다. 아, 근데 되게 멋있다. 뭐가? 자다가 일어나서 그대로 나온 거잖아, 지금. 감이나. 이런 지 한 시간 됐어요. 와. 근데 들어오는 것마다 너무 놀라서. 아니, 왜? 사자가 들어오는 줄 알았어. 너무 우리만 세팅하고 있으니까 되게 어색해. 우리도 샵 갔다 오고 있으니까 말걸 그랬어. 아, 세팅 하신 거예요? 저? 아, 세팅 하신 거예요? 이게 신경 쓴 건데, 지금. 아, 그렇구나. 나도 이제 정하시는 친구. 그때 제가 스페셜 MC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때 네. 스페셜 MC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정말 시청자분들이 가고 싶은 데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좋은 곳. 그 장소를 정하는데 좋은 데를 정하는 사람이 이길 확률이 크겠네. 그러니까 결론은 남부쪽은 로스앤젤레스부터 샌디에고까지를 보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북부는 이제 산호세부터 뭐 샌프란시스코 위쪽까지 보는 거죠. 아, 호세. 큰 도시가 두 개잖아요. 로스앤젤레스랑 샌프란시스코. 네. 나는 샌프란시스코가 좋아. 왜냐하면 나도. 뭐야? 민아 씨는? 난 그럼 로스앤젤레스. 그러면 우리 3대1로 가보자. 혼자 가라고요. 저희 계신 거 같죠? 혼자 가라고요. 혼자 여행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좋은 추억을 많이. 3대1 싸움 한번 해봐야지, 가끔은. 들어오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어? 의자 밑에 보시면 판넬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왕이 한 분이 계세요. 바닥에요? 어? 어, 잠깐, 이건가? 어. 우와, 오, 저렇게 정해진 거구나. 아. 우와. 아이디어네. 나도 이건가? 아, 다 있는 거야? 아, 뭘 다 있는 거야? 나만 있는 줄 알았네. 아, 하나, 둘, 셋. 어? 삼나. 하나, 둘, 셋. 어? 삼나. 누가 왕이에요? 둘, 셋. 어? 와? 아, 뭐야? 자, 자. 이거 자.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야. 이거 나이 수능한 거야? 아, 얘네들은 동갑이에요. 아, 그래요? 왜 그래요? 동갑이야, 우리. 아, 그러면. 로스앤젤레스가 더 좋지 않으세요? 뭐, 라라랜드 촬영 발음도 어렵네. 라라랜드 촬영 진짜. 아, 라라랜드 별로 안 좋아해. 안 봤어요. 안 봤어. 근데 보니까 왜 이렇게 그런 눈으로 쳐다보죠? LA에 가고 싶어요? 전 LA 가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너 왜? 전 따뜻한 걸 좋아합니다. 아, 샌프란시스코 추워요? 아무래도 샌프라는 좀 가을, 겨울 날씨. 그러니까, 아, 작년에 LA 갔다가 태어나 처음으로 가장
아파봐서. 아. 뭔가 좀. 맞아요. 감기 걸려서. 아. 뭔가 좀. 아, 그럼 유라 씨가. 엘에이 가서 다시 재밌게 놀 수 있게 LA를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래? LA를 보내드려야 되겠다. 왜 이렇게 LA를 감싫어하지? LA 얼마나 좋은데요? 왜냐면 우리는 LA는 그래도 여러 번 가봤는데 북쪽 동네는 사실 이렇게 별로 갈 기회가 많지가 많지 않죠. 많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좀 한번 이렇게 속속들이 여행을 해보려고. 와. 아, 미안하게 됐어요. 샌프란시스코 가고 싶다. 언니 혼자 잘. 언니 따뜻한 잠깐. 나라 가면요 바다 가서 서핑도 할 수 있고요. 별로 안 가시고. 내가 장담하는데 이 말 바로 뒤에 언니 서핑 하면서 언니 백타 나간다. 진짜. 아니 근데 샌프란시스코 갔다가 자. 자. 가시고. 아, 어. 우리 와. 또 잠깐 가고. 아, 캘리포니아 파이팅!